어제 장 마감 후 발표됐던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사가 어제도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어제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같은 11대 핵심 투자 분야에 34개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40개의 프로젝트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해서 우후죽순으로 연구 과제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그 문제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정부는 프로젝트 연구 개발에 매년 R&D 신규 예산의 70%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타 조사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6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13조 5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구성해서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매기세가 한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매기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국가 전략산업 관련 주들의 오늘 흐림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해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의결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무회의를 걸쳐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요. 2030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권 때 14.5%에서 윤석열 정권 때 11.4%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늘렸기 때문에 현 정권과 산업계가 현재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지원과 R&D, 금융, 규제 혁신 등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탄소 중립과 성장 동력의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오늘 탄소 포집 관련 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네이버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가치 재고에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자사주 1026주 2억 원가량을 추가로 매입했고 김난선 최고 재무 책임자도 119주 1억 원가량을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공시를 통해 알려줬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취임 직후 회사의 주식 314개의 주식을 각각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억 원이고요. 이번에는 3억 원인데요. 이어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자사주의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매입을 했다는 건데요. 회사의 성장과 책임 경영에 대한 그런 것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년 전 때 31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60%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사주 매입은 통상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죠. 오늘의 네이버는 이러한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와 대우조선해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그룹의 품에 안길 대우조선해양의 군함시장에서 새 독점기업으로 떠오를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하나와 대우조선 기업 결합 심사에 들어간 이후에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과 일본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 총 8곳 중에 7곳이 승인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인 공정위의 판단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독점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는 면밀히 확인을 해보겠다는 건데 방위산업청이 하나와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서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공정위의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사에 승인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함시장에서 유일한 수요자인 방사청이 두 합병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늘 심사관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안건을 전원회의로 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이 안건이 드디어 승인으로 갈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기목에 있는 만큼 후속 기사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